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에도 강력한 또 우승 후보로 꼽히는 24K Rise의 랩비의 퍼포먼스를 봐야겠죠? 8강전 경연곡 살펴보죠. 트로이 룽바오바시라고 읽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건가 보인다. 24K Rise 요 퍼포먼스 보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 리오 그레이스 리액션 비디오에서 댓글들을 보니까 좀 제 생각에 약간의 좀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리오 그레이스의 퍼포먼스가 제가 생각한 대로 굉장히 좀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왜? 뭐 게스트 아티스트 없이 스스로 해내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 그리고 또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의 분위기를 잘 보여줬다, 그래서 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또 이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봐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 유튜브에 보면 지금 랩비의 8강전에 출연한 래퍼들의 퍼포먼스 중에 테즈의 퍼포먼스가 제일 조회수가 높습니다. 지금 뭐 200만이 넘던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베트남어를 몰라도 공연의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코치 막 프로듀서들이 막 울고 있고, 뭔가 감성적인 이모셔널한 곡을 가져왔고 팝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대중픽이란 말이에요. 대중픽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래퍼들이 자신의 어떤 우승을 위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감성적인 곡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당한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쇼미더머니를 11번째, 이제 뭐 거의 10번째, 11번째 시즌까지도 이렇게 대충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대중들이 알아요. 자꾸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회차에 참가자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곡을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해야 조회수든 뷰가 잘 나오거든. 좋아요. 그런 게 순간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말입니다, 슬슬 이제 그런 거에 대중들이 지겨워하더라고. 아니 래퍼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누구는 가슴 아픈 이야기, 사람들한테 눈물을 짓게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왜 없겠냐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하면 실력도 실력인데 동정표가 일어서 당연히 그 래퍼가 스팟라이트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힙합이라는 건 말입니다, 단순히 이모셔널한 부분만 보여지는 게 힙합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힙합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의 본토의 것을 갖고 와서 폼나는 거 멋있는 거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리오 그레이스의 퍼포먼스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24K Rise 퍼포먼스도 좋았어요. 힙합을 결국 지향하는 거 본토의 것을 잘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멋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자주 이런 뭔가 이모셔널한 퍼포먼스를 매년 매 시즌마다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거기에 익숙해질 거예요. 흥행을 위해서 방송사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이런 방식의 곡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힙합은 멋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들도 멋있는 모습 보여주면 진짜 멋있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4K Rise의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저 일부러 이거 안 봤어요.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소피아라는 보컬을 데리고 왔습니다. 잠깐. 이거 24K Rise 지난 퍼포먼스들부터 해서 다 생각해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브가 아닌데? 되게 좀 장엄하게 시작하네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이거 퍼포먼스 느낌이 비슷하다 느낌은 아니지만 바이브는 칸예 느낌도 좀 있네. 좀 재밌는 시도 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아웃핏도 보면 방탄조끼 같은 거에다가 무슨 벌사치 가운 같은 거 그런 거 입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야. 확실히 이런 퍼포먼스 보면 킹 오브 랩 때의 24K 라이시 아니에요. 확실히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의 아우라가 있긴 있어. 뭐 약간은 다른 의미겠습니다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대중적이 아닌 느낌에서 약간 좀 이모셔널한 곡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진짜 이제 8강 전까지 보는데도 옛날 랩비엣이 아닙니다. 좋은 퍼포먼스들 많아. 사실 이런 곡은 다른 기존의 24K 라이시 이제 가져왔던 곡들과는 달리 스킬풀한 랩들이 좀 보여줘야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 응. 약간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바이브만 생각하면은 한국의 창모의 마이스트로랑 약간 좀 바이브는 비슷한 점들은 좀 있어요. 근데 24K 라이시 랩 스킬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곡들도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오, 사실 제가 초반에 그 소피아라는 보컬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길래 그 게스트 아티스트의 힘을 빌려서 좀 이모셔널한 분위기를 너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 공연을 계속 보면 볼수록 랩벌스의 비중이 크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뭔가 서사가 있는 퍼포먼스 같고 뮤지컬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관객들과 이렇게 뭔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곡은 아니지만 그간 24K 라이트의 그 랩비에스 향한 여정 같은 거를 약간 집대성한 곡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좀 카니에한테 영감받은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까 창모 얘기도 했잖아요. 창모도 카니에를 워낙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그간의 여정들을 막 보여주네. 아, 한편의 드라마 같은 곡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관객들과 호흡하는 느낌은 없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멋있게 포장해서 음악적인 정체성을 보여줬던 래퍼는 BY가 있습니다. BY 아마 저희 베트남에서도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 BY가 있는데 BY는 정말 대단했던 게 랩 스킬이 그 시즌에 대적할 만한 자가 CZ 말고 없었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는데 독실한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곡으로 잘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Forever 같은 곡인데 그 곡은 뮤지컬 같고 한편의 장엄한 인생 서사를 보는 것 같은 곡이어서 관객들이 압도당하는 느낌으로 봤었거든요. 창모의 마이스트로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비슷한 분위기의 곡이고 다 이런 것들의 원류는 카니에였습니다. 카니에는 보통 래퍼들이 하는 퍼포먼스랑은 뭔가 다른 느낌을 보여주려고 뭐 코첼라든 어디 페스티벌이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얼마나 독특하게 보이려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24K 라이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물론 자신의 지금 랩비에서 향한 여정을 막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내가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공감해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냈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 예전에 나보다 더 강해졌고 나 지금의 나를 봐 하면서 되게 좀 멋있는 모습, 멋있고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 그냥 느낌만 봤을 때는.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음악 스타일을 갖고 왔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어필하기에 되게 좋지 않나. 사실 이런 곡들은 격투 게임으로 치면 필살기에 해당하는 컨셉이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컨셉이 잘 먹힌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가 관객들한테 분명히 감동적인 부분을
전달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봐요. 뭐 부모님 얘기 안 해도, 슬픈 자신의 뭐 가족사가 있거나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게 봅니다. 피처링 보컬 아티스트의 비중이 많을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보컬리스트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자신의 벌스를 좀 더 훨씬 많이 배치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24K 라이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의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여전히 생각되어집니다. 잘 해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